이쪽이 진짜 키위예요. 키 가실이고요. 얘는 뭘까요? 애기입니다. 애기 대가리라고 말하나? 그때 고3 때 사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하루에 4끼 먹고 한 거의 12kg, 5kg 정도 확 쪘거든요, 14살에. 그래서 졸업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아마 참아. 확대하지 마. 확대하지 마. 큰일 난다. 네. 피디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이제 막 되게 막 장난기 많으니까 막 와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러다가 안 받아치고 처음 딱 데이트하고 헤어지다 그랬어요.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1 때 옆에 짝꿍 남자애가 팔짱을 끼고 자습을 했거든 늘. 안 썼어. 걔는 필기를 하나도 안 써. 자습을 할 때. 그래서 나는 속으로 무시를 했는데 걔가 이제 첫 전국 3월 학평에서 전국에서 5등해서 교장생한테 상을 받는 거 보고 아니 이러면서 거의 컬처 쇼크. 알고 보니까 다 떼고 왔더라고요. 선행학습. 통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서울대 치대를 들어가는 것으로 의대는 못 갔어요. 와 이거 시급받을 때는 정말 현타 오는 게 한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막 4, 50개를 퍼서 거의 너덜너덜 해줬어. 근데 한 시간에 얼마 벌어? 4,750원.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알바하고 아 알바는 과외가 개소리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체력이 있고 젊은 20살에 혹은 21살에 도전하시고요. 네, 대학교 3, 4학년 때는 이제 뭐 한다? 네, 과외하는 겁니다. 혹은 손쌤의 연구실에 오시면 네, 시급이 높기 때문에 고3 때 살쪘던 이유는 많이 쳐먹고 운동 안 해서 그렇지.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. 그래서 많이 쪘었다. 근데 그 힘으로 서울대 간 건 맞아요. 몸을 버리고 서울대를 갈 것이다. 아 근데 이게 내가 읽기가 조금 오글거린다. 여기 다 내 칭찬밖에 없거든. 다 내 칭찬밖에 없어.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쌤이 주신 자료가 퀄리티가 있었대. 네,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볼 필요가 없었다. 너희도 혹시 이 유명한 두 그룹이 누군지 아니? 네. 대한민국을 씹어드셨던 손쌤의 사회화 과정. 네,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딱 태어났을 때는 자, 중1 때 잠깐만 자 네, 이 투샷은 2년째 하고 있네요. 저희 애지다예요. 진짜 내가 참 애정하는데 요즘에 많이 멀어졌어. 대학생활 한다고 막 연락도 잘 안 되고 바빠요. 저의 이제 애지자가 되면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. 운동화가 아니에요. 휘디님도 아실 텐데 이거 디다스의 슈퍼스타 다란. 와 이거 진짜 운동화 같죠? 매우 엄격하고 빡세 이런 말 해야 되나? 빡세고 소량 생산에 적합한 운영 원리가 탈거려서 너무 행복해. 왜냐면 겨울에 대치동에서 개강하면 선생님도 어색하고 친구들도 처음 보잖아요. 무슨 품종? 그러면 선생님 그 한 번 펴봤어요. 아니, 마약이나 담배가 아니라 미국에 놀러 가서 시가 한번 펴봤어. 시가가 맛있다고 그러는 거. 와인이랑 같이 하면 맛있대. 근데 이런 얘기 했잖아. 향은 무슨 개뿔. 그 새끼 사기꾼이야. 인류의 절반을 멸망시켰던 그 손꾸락이에요. 아시죠? 한 하면은 이제 절반이 싹 사라지는 그런 거. 지금 선생님이 손가락을 딱 움직여 볼 테니까 한번 소원을 빌어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선생님의 세대 문화는 이런 거 되게 낯설 수 있는데 후르라이드가 확 떨어질 때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영자 신분과 커피를 하고 있고요. 의사가 진찰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도 알더라. 잔스포츠 가방에 다모고짜 하나 달고 다니면 진짜 킹왕짱일 거야. 사이보라드 선생과 손쉽게 사이보라드 선생과 손쉽게 소장의 개념. 선생님은 이제 노동자이기 때문에 없어요. 어떤 친구는 그냥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1.5 내지 2배속 해가지고 끝나가지고 나 강의 들었다 이러고. 너가 걸어왔던 그 흑인들이 많았던 그곳은 할렘이었다. 거기는 총기 소지도 되고 누군가 너를 그냥 끌고 가서 막 때려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제발 고모다 그러지 말고 지하철 타고 다녀 이러면서 엄청 맞았던 그 정말 고통받으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구서를 보여드릴게요. 뒤지기 많이 떼가요. 선생님 제주도 한라산 여기 백록담 갔었거든요. 요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때 기억이 11시간 걸렸다. 기어 나왔어요. 선생님 진짜 안 믿을까봐 굉장히 자부심이 뿜뿜이 되는
이거 아무나 주지 않아요? 내가 진짜 정보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인스타 할 때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. 양방향으로 고민도 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 끝났어. 너무 좋다. 네 이렇게 해서 종강이 왔어요. 너무 신나.